사이다나 콜라를 아예 20살 이후로 안 먹었고요. 데펴진 뷰러로 좀 안쪽부터 바싹 올리면 좀 저는 왼쪽이 좀 더 잘 나와서 여기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. 먹고 싶은 걸 다 참아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요. 예를 들면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거의 안 먹습니다. 사이다나 콜라를 아예 20살 이후로 안 먹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을 가서도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는다든지 그렇게 사소하게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주중 낮에 카페를 갈 수 있다는 점, 브런치를 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또 늦잠 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고요. 은평구에 한옥마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카페를 좋아하고 또 자주 가는 편입니다. 눈 화장의 꿀팁은 이제 저는 그 뷰러와 마스카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그 뷰러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줍니다. 그럼 이제 데펴진 뷰러로 좀 안쪽부터 바싹 올리면 확실히 데폈을 때 안 데폈을 때와 그 컬링감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저만의 꿀팁입니다. 립 제품은 너무 많아서 일단 색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코랄 계열 색상을 좋아해요. 그래서 뭐 오렌지 코랄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핑크 코랄 좀 이쪽 계열로 바르는 편입니다. 촉촉한 립 제품을 좋아해요. 네, 메이커 모니터를 아직 못 해봤지만 네, 괜찮지 않을까요? 괜찮고요. 네. 너무 잠시만요. 영혼이 너무 없으셨어요. 정말 신박한 질문인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. 그냥 이렇게 끼고 있다가 저도 있는지 없는지 자주 까먹어요. 그래서 좀 질린 것 같다 그러면 가끔씩 바꿔주는데 주기는 거의 1, 2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관리 비법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. 제가 카메라를 4대나 지금 있는데요. 거의 약간 카메라 부심. 근데 이제 잘 나오는 포즈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면 좀 더 제 시선보다도 위에 둬야 돼요. 위에 두고 마치 셀카가 아닌 느낌 있죠? 누가 찍어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돌리고 좀 저는 왼쪽이 좀 더 잘 나와서 이렇게 포즈를 취합니다. 여기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. 뭐 약간 이렇게? 온도님 채널 즐겨보고 있고요. 그리고 요새 그 수빙수님 그분한테 빠져서 정말 매일 엄청 보고 있습니다. 그거 보니까 진짜 회가 먹고 싶더라고요. 자연산으로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예요. 벌써 한 네 번째 정도 본 것 같아요.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으면 기회는 생긴다. 이것 때문에 영화를 좋아합니다.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좀 일단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고 가족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럴 때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한국 드라마랑 예능을 보면서 극복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그 유학생 때가 가장 많이 그 예능을 정말 다 챙겨봤거든요. 네, 그렇게 보면서 극복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1박 2일이랑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즐겨봤어요. 이제 팬분들이 남겨줬던 응원의 댓글 중에 괴테가 한 말인데요.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.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이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, 또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다 이렇게 풀어놔요. 아니면 혼자 이렇게 홈맥을 하기도 합니다. 일단 먹는 걸로 보상을 하고요. 뭐 촬영할 때 또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먹고 싶은 걸 찾는데 이제 뭔가 이루었을 때 아, 오늘만큼 먹자
제가 좋아하는 뭐 양념곱창 이런 걸 왕창 먹는다든지 이렇게 보상을 하는 편입니다. 요즘은 일단 새로운 뷰티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어서 팔로움이라고 열심히 찍고 있고요. 그리고 개인 유튜브 촬영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야 언제든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또 많은 분을 또 초대해야지 또 섭섭한 분도 없으니까 아마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한 번 더 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저의 댓글 인터뷰를 했는데요. 제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 것 같아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뷰티 프로그램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